네, 이번에는 그 리플레이스 소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리플레이스는요, 원래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제가 어떤 솔리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조그만 솔리드를요, 100짜리요. 자, 이 얘한테 어떤 작업을 다 끝내고요, 뭐 마스크를 주던, 뭐 어떤 효과를 주던, 나중에 저 솔리드를 이미지로 대체하고 싶을 때요. 자, 솔리드는 100짜리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320x480짜리죠. 자, 그래서 얘를 대치시키는 거는 Alt키 누르고, 얘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대체시키는 거죠. 그럼 바뀌게 되는데요, 소스가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그,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스케일을 키운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얘하고 매치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대로 얘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얘도. 굉장히 커지게 되죠, 이미지가. 자, 그래서 실제로 이런 리플레이스 작업을, 미리 예상을 하시고 작업을 한다면, 얘와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320에 480, 뭐, 예를 들어서, 320에 480. 자, 이런 소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뭐, 사이즈를 줄이건, 뭐, 예를 들어 뭐, 회전을 시키건, 뭐, 여기다가 마스크를 주던, 어떤 효과를 주던, 자, 나중에 얘와 얘를 바꾸겠다 그러면 Alt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바꿔치기 하면 이렇게 그대로 바뀌게 되는 건데요. 자, 이 작업도 이런 작업이 한두 개가 아니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바꿔치기 하는 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100백짜리 솔리드를 여러 개 만들겠습니다. 자, 그냥 다 흩어놓을게요. 자, 얘네들을, 여기 있는 소스들로,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다섯 개니까요. 다섯 개,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바꿔치기 할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리플레이스 소스 하시면요. 자, 이렇게 다 바꿔치기가 됩니다. 이때, 스케일은요, 자동으로 조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가 만들었던 백백 사이즈에 맞게끔, 이 사이즈들을 다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는 순서는 어떻게 되냐? 얘는 무조건 위에서부터고요. 하나, 둘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고요. 자, 예를 들어 다섯 개를 넣을 건데 이제 여기서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첫 번째 놈이 예를 들어 얘한테 들어갈 거고요. 뭐두 번째가 뭐 얘한테 들어갈 거고, 세 번째가 얘, 네 번째가 얘, 다섯 번째가 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요, 순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얘 보시면요, 요거죠, 요게 요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 요건가요? 예,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사이즈나 스케일이나 이런 거 어떤 식으로 하셔도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얘네들의 스케일이나 이런 거를요, 예, 뭐 비대칭으로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뭐 아무렇게나 사이즈나 이런 거다 조절하셔도요. 얘는 뭐 대칭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선택하시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리플레이스 시키면요. 아이고, 컴프 윈도우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다 대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전부 다 비대칭으로 되죠. 스케일이 마음대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달라진 점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이 개수가 딱 맞아야 됐습니다. 기존에는 예, 예를 들어 여기가 3개를 바꿔치기 할 거면요, 여기도 이렇게 3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제는 그런 거 구애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3개를 얘 하나로 대치시키고 싶다. 예,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요, 이 하나를 이 3개로 다 대치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 2개를 선택했다. 예, 그럼 2개를 하나 넣고 하나 넣고 다시 첫 번째 거 넣고 이런 식으로 예, 순서적으로 번갈아가면서 대치를 시켜주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가 많다면요. 예, 이렇게 많다면은 첫 번째 거부터 하나, 두, 세 개까지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 예, 순서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이런 식으로 리플레이스는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작업을 쉽게 하실 수 있게
리플레이스 시키는 거를 만들어 둔 거고요. 자, 원래는 혹시라도 얘가 그 최적을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요. 예, 요거, 더미, 얘를 좀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죠? 더미, 예, 확대 축소 사이즈, 뭐, 얘를 한 1 정도만 할까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네들에 관련된 정확한 사이즈, 각각의 얘네들을 만들고 싶다. 예, 뭐, 컬러도, 예, 그냥 랜덤을 쓰도록 하죠, 랜덤. 자, 그래서 더미 만들기 그러면요. 아이고, 컴프 윈도우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더미가 만들어지는데요. 얘는 얘하고 똑같습니다. 사이즈가요. 320x240, 얘도 320x240이고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가령 스케일을 줄여서요. 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얘네들을 갖고 작업을 하시면요. 물론 솔리드니까 굉장히 가볍죠. 나중에 뭐 동영상이나 이런 것도 대체할 때 대비해서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다 선택을 하시고, 얘네들도 순서적으로 다 선택을 하시고, 리플레이스 시키면요. 예, 이렇게 전혀, 그러니까 이 대칭, 비례 상관, 구애받지 않고, 틀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좀 불편했던 점, 뭐 예를 들어 얘하고 개수가 맞아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가 반복적으로 안 된다는 그런 것들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하시기 편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이 모든 것들을 난 뭐 이 그림 하나로 다 대체하고 싶다 하면 리플레이스 시켜버리면요, 다 바뀌게 됩니다. 싸그리 다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얘는 얘로 바꿔치기라고, 아이고, 컴프. 그 다음에 예, 요 그림은 예를 들어 얘로 바꿔치기라고 싶다. 자, 리플레이스 소스. 그러면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바꿔치기가 됩니다. 그래서 리플레이스 소스를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예, 수작업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를 좀 쉽게 작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번에는 그 마스크 투 레이어 스크립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스크 투 레이어는 그 여러 개의 마스크를 별도의 레이어로 그러니까 분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뭐 예를 들어 이런 동영상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이런 동영상에 제가 어떤 마스크를 몇 개 그리겠습니다. 예, 뭐 마스크 모양이야 전혀 구애받지 않으니까요. 예, 신경 쓰지 말고 그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마스크가 세 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마스크를 하나씩 갖는 이 레이어를 복제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예, 얘를 듀플리케이트 뜻이고요. 얘는 가서 M키 눌러서 마스크 2번만 남기고 1번 지우고 3번 지우고 이래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얘 듀플리케이트 뜨고 또 지우고, 예, 이런 식의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게 한두 개라면 상관이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마스크가 뭐 20개, 100개 이렇다 하면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하시라고, 예, 선택하시고 마스크 투 레이어를 누르면요. 예,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은 하나 그대로 남겨두고요. 눈은 꺼집니다. 아이보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선택을 해서요. M키 눌러보시면 이렇게 하나씩 마스크를 갖는, 예, 완전히 별도의, 이렇게 완전히 별도의 마스크를 하나씩 갖는 레이어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때 한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있는 옵션은요. 그 레이어의 브랜드 모드를 알파 애드로 할 건지, 그 다음에 그 앵커 포인트를 그 마스크의 중앙으로 옮길 건지 옵션이 있습니다. 자, 얘는 주로 언제 쓰는 거냐면요. 사실은 이때 좀 많이 쓰겠죠. 어떤 일러스트나 이런 데서요. 자, 제가 사이즈를 좀 보겠습니다. 640, 360이죠. 예, 요 사이즈로 일러스트에서 만들어서, 마스크를 좀 만들어서 보겠습니다. 엔듀. 예, 여기 640, 360. 예, 스퀘어 픽셀로 해서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네모로 하나 그리겠습니다. 예, 640, 360. 자, 정렬을 좀 시켜야 되겠죠. 예, 중앙 정렬 시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나이프 툴을 이용을 해서, 예, 좀만 줄일까요? 자, 나이프 툴을 이용을 해서 뭐, 대충 몇 조각만 내보죠.
예, 뭐 많으면 시간 걸리니까요. 연습이니까 뭐 요 정도만 하죠. 자, 그래서 전체 선택을 하시고요. 컨트롤 C 다시 에펙으로 오셔서요. 자, 이한테 페이스트라면요. 이렇게 마스크가 들어가게 되죠. 이때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이런 선들이 보입니다. 이게 선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투명하게 된 겁니다. 배경 부분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알파 채널에 안티알리아싱이 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걸 없애는 게 레이어들을 분리를 한 다음에 그 이 레이어 브랜드 모드 중에 이 애드 알파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 지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분리를 한 후에요. 자,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일괄적으로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얘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레이어 2, 아, 이제 마스크 2 레이어를 누르면요. 자, 자기가 알아서 다 레이어 분리시켜주고요. 자, 마스크 가리겠습니다. 그러면 전혀, 이게 나타나지 않죠. 선이요. 자, 예를 들어서 얘네들의 브랜드 모드가요. 여기까지죠. 이게 만약에 기본값 none으로 되어 있다면요. 노말로 되어 있다면 이렇게 선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모든 레이어들을 보면 이렇게 앵커 포인터가 중앙으로 와 있습니다. 레이어의 중앙으로. 얘도 보시면 이렇게 레이어 중앙으로 와 있죠. 예, 이런 것들을 다 일괄적으로 하게 만들어 둔 겁니다. 자, 컨트롤 Z 할까요? 자, 그럼 얘 옵션을 꺼보겠습니다. 애드 알파는 안 하겠다. 그리고 스플릿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노말로 그대로 남아있죠. 물론 앵커 포인터는 옮겨졌습니다. 대신 노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선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해주셔야 되죠. 저 옵션을 사용을 안 하시면요. 애드 알파로요. 예, 이래야 없어지는데요. 그걸 일괄적으로 하게끔 해둔 거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 가지만 더 보죠. 자, 이번에 얘도 안 하고 얘도 안 하겠습니다. 앵커 포인트도 안 옮기겠습니다. 예, 스플릿 하시면요. 예, 얘도 그냥 노말로 남아있고요. 모든 레이어들의 앵커 포인트가 그냥 원래 있던 중앙, 컴포지션 중앙이죠. 여기에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혹시라도 얘네들이 어떤 로테이션이나 이런 거 시킬 때 예,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돌지 않죠. 3D 같은 거 할 때도요. 그래서 좀 멋이 없게 되니까요.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시면은 아주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를 분리하는 작업을요. 네, 여기까지 보시면 MQ 눌러서 보시면 이렇게 하나씩 다 갖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작업하실 때 많은 도움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네, 이번에는 그 스플릿 텍스트 스크립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스플릿 텍스트는 좀 몇 가지가 추가가 됐는데요. 네, 먼저 그 문자를 여러분들이 좀 수정할 수 있게끔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예,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인데 제가 전부 다 이자를 으자로 좀 틀리게 해놨는데요. 예, 자, 얘를 선택을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뭐 으자를 찾아서 예, 이자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대치 누르면은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컨트롤 Z. 자, 이거는 꼭 하나의 레이어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애프터 이펙트인데 제가 이자를 으자로 바꿔놨습니다. 자, 몇 개가 됐든 모든 레이어를 다 선택을 하시고 대치를 시키면은 전체적으로 다 찾아서 바꾸게 됩니다. 자, 이때 찾아서 바뀔 때도 얘의 폰트나 이런 거 다 그대로 유지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있는 놈. 자, 먼저 첫 번째 있는 놈은 자, 뭐 글 단위, 단어, 문자 단위, 그 다음에 뭐 줄 단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커스텀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커스텀에 뭐 예를 들어서 이 슬래시 있죠. 예, 슬래시를 기준으로 나누겠다 하고 적용을 하시면은 이렇게 첫 번째 있는 얘를 슬래시를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네이버, 아이튜토리얼, 카페 이렇게 세 개를요. 자, 컨트롤 Z. 자,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나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글자 단위로 분리를 하겠다. 자, 이때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정렬 옵션이 앵커 포인트를 레이어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레이어 위치를 컴포지션의 중앙으로 이동하는 거 이렇게 있는데요. 자, 먼저 두 개 다 체크를 끄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단위로요. 자, 얘를 선택을 하시고 apply. 자, 그럼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먼저 애자를 한번 보죠. 예, 하나만. 자, 보시면은 이렇게 앵커 포인터가 그냥 원래 있던 위치 그대로 있습니다. 뭐 푸자를 봐도 마찬가지고요. 예, 원래 있던 위치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컴포지션의 중앙도 아니고요. 예, 요렇게 어쨌든 글자 단위로 분리를 해줍니다. 정확히요. 컨트롤 Z. 자,
자, 그런데 글자 단위로 분리를 하는데 앵커 포인트를 레이어의 중앙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아, 저기 레이어의 중심으로요. 컴포지션을 중앙으로 위치는 이동 안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스플레인 누르면요. 자, 아까랑 똑같이 나눠는 지는데요. 예. 보시면은 이제 앵커 포인터가 전부 다 레이어의 중앙으로 와 있습니다. 예, 보시면은 애자의 중앙, 뭐 예를 들어 풋자가도 마찬가지고요. 자, 한번 다른 옵션까지 한번 볼까요? 자, 얘를 앵커 포인트도 중심으로 옮기지만 레이어의 중앙, 컴포지션의 중앙으로 이동을 시키겠다 합니다. 이 컴포지션의 정 가운데. 자, 이렇게 해서 스플릿 시켜주면은 정확하게 글자 단위로 분리하고요. 그 다음에 앵커 포인트 옮겨주고 정확히 컴포지션의 중앙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자, 컨트롤 Z요. 자, 나머지도 다 그, 분리하는 단어, 이 단위고요. 단어, 그러니까 워드 단위죠. 워드는, 예, 그쵸, 공백으로 인식을 하죠. 그래서 얘를 나누는데, 뭐, 아래 옵션들은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단어 단위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Apply. 이렇게 되겠죠. After, Effect, CSU, Script, Package. 자, 줄 단위로 나누겠습니다. Apply.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After, Effect, CSU, 그 다음에 Script, Package.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분리 작업을 쉽게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예전에 이제 뭐, 빈 텍스트 이런 것들을 지우는 버튼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오토로 그냥 자동으로 다 알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얘 이제 좋은 점은 이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첫 번째 텍스트는 폰트가 예, 윤서체로 되어 있고 윤체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거는 예, 산돌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를 다중으로 선택해서 분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폰트 이것까지도 다 유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어떤 원리냐면요. 자, 예를 들어 얘네들은 예, 뭐 단어별로 나눌까요? 자, 그럼 요거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얘는 단어가 없죠. 예, 요걸 조금 단어가 되게끔, 예, 요 정도로 나누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동시에 선택을 하시고요. 단어별로 나누겠습니다. 스플레이에.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레이어를 다 알아서 나눠주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맨 처음에 있었던 네이버, 예, 요거 있죠. 얘는 폰트가 윤체죠. 그러면 얘네들은 다 윤체로 나눠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체고요. 얘도 윤체, 카페까지 윤체고요. 그 다음에 애프터 이펙트 얘는 산돌이었죠. 그럼 애프터, 예, 여기까지 산돌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중 레이어를 나눌 때, 폰트를 나눌 때 원래 있던 그 텍스트가 갖고 있는 폰트, 예, 그거를 그대로 유지하게끔 나눌 수 있게끔 예, 좀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텍스트를 동시에 나눌 때는 굉장히 좋은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검색이나 대치나 그 다음에 뭐 줄 단위, 뭐 글자 단위, 단어 혹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커스텀 예, 이런 것들을 나눠서 사용하시면 좋겠죠.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뭐 시계 같은 예, 그 1부터 12부터 이렇게 예, 12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거를 텍스트로 쓴다면요. 매번 1 하나 만들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텍스트 또 만들어서 2 만들고요. 이래야 나중에 어떤 애니메이션 같은 걸 시킬 수 있겠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1, 네, 뭐 슬래시로 하셔도 되고요. 스페이스바 하셔도 되고요. 단어로 나누면 되니까요. 2, 3, 4, 5, 6, 7, 8, 9, 10, 11, 12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했다면요. 네, 이걸 가지고 그냥 단어별로 나누면 되겠죠. 중심으로 다 옮기겠습니다. 네, 스플릿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예, 얘는 뭐 원본이니까요. 이건 나중을 대비해서 하나 남겨놓은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텍스트들이 배치가 되고요. 아, 나눠지게 되죠, 텍스트들이. 그래서 뭐 얘네들을 가지고 나중에 어떤 원형의 정렬을 시킨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예, 이 박스에 있는 뭐 인터랙티브나 이런 거를 좀 이용하시면은 굉장히 쉽게 시계 모양의 배치를 시킬 수 있으니까요. 예, 어쨌든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개를 일일이 써줘야 되는 걸 아주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예, 그 다음에 텍스트에 중앙 위치 잡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 된 스크립트니까요. 한번 사용해 보시면 작업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네, 이번에는 그 프리컴프 스크립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컴포지션 하나 만들도록 하죠. 네, 그 다음에 자, 이 소스를 보시면요.
예, 이거는 이렇게 카운트가 올라가는 동영상입니다. 예, 1부터 예, 59까지. 자, 좀 여러분들 이거 보시기 편하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일부러 숫자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0에서부터 인 잡고 뭐한 10프레임씩만 잡을까요? 10초씩. 예, 이렇게 해서 하나 넣고요. 자, 그다음에 또뭐 가서 하나만 더 넣을까요? 이번엔 뭐 30부터 할까요? 30부터 만 45까지 할까요? 그냥 45까지. 자, 이렇게 내가 인 아웃을 잡아서 뭐 가져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자, 예를 들어서 얘네 두 개를 여러분들이 프리컴프 시키겠다 하면 레이어에 프리컴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프리컴프 시키면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가 영상이 있는지 좀 찾기가 힘들죠. 아무래도. 자, 그래서 컨트롤 Z 이랬을 경우 쓰시는 게, 자, 요 옵션을 이 스크립트 쓰시면요. 여러분들이 그 영상이 있는 처음과 끝을 인 아웃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도대체 영상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기 쉽게 작업을 하는 거고요. 자, 이때 이제, 자, 다시 한번 원래 있는 프리컴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여기가 영상이 있는 자리죠. 17, 요쯤이요. CTR 있는 곳이. 자, 얘를 더블클릭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그대로 요 위치가 17입니다. 정확히. 자, 요거랑 똑같은 옵션입니다. 여기 있는 기본 값은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프리컴프 시키면요. 이렇게 인아웃은 표시해 주고요. 정확히 뭐 예를 들어 내가 15라는 거, CTR가 있는 현재 위치가 안에 들어가서 보면 정확히 여기가 15입니다. 그대로. 자, 그런데 얘를 트림을 시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프리컴프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안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남죠. 앞뒤로. 왜? 이 컴프하고 똑같이 맞춰지기 때문에요. 자,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요. 자, 프리컴프 시킬 때 트림을 체크를 하십시오. 자, 이러면 OK를 누르면요. 보시는 것처럼 길이는 똑같은데 뭔가 좀 다르죠. 스타트와 엔드로 표시가 되죠. 다시 말해서 얘를 정확히 트림을 시켜버립니다. 자,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컴포지션이 어떻게 됩니까? 길이가. 그렇죠. 정확히 내가 선택한 레이어의 가장 앞쪽과 가장 뒤쪽 길이에 맞춰서 이렇게 트림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공간을 없애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프리컴프를 이용하시면요. 이건 뭐, 뭐 동영상이 됐던, 뭐, 레이어가 몇 개가 됐던,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나는 얘하고, 뭐, 얘만 프리컴프 시켜도 되고요. 얘하고 얘만 프리컴프 시켜도 되고요. 이렇게 두 개만요. 자, 프리컴프 트림. 자, 그러면 얘가 있던 위치와 끝지점, 요 부분만 정확히 프리컴프가 되고요.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정확히 얘네들의 길이만큼만 남아있게 됩니다. 자, 이게 좀 불편하다 싶으면요. 예, 그냥 트림 없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정확히 있던 위치 그대로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있던 위치 그대로 있기 때문에요. 자, 요거는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트림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예, 이거를 또 원하지 않는 분도 있어서요. 피드백을 받아야 돼서 제가 아예 이렇게 옵션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요. 예,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그 프리컴프 셀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컴프 셀프는요, 자, 여러분들이 원래 어떤 그 소스를 하나만 선택을 하시고요. 예, 프리컴프 시키면요, 예, 이렇게 두 개가 활성화가 되죠. 얘를 쓸 건지, leave all attribute 쓸 건지. 자, 얘는 뭐 많이들 써보셨으니까, 예, 얘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ave all attribute comp로 사용을 하시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있던 위치 그대로 in, out은 잡히고요. 예,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요. 이 레이어, 원본 레이어를 전체를 다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요 부분만 이렇게 in, out으로 딱 표시해 주는 그게 기능이 leave all attribute고요. 예, 물론 그거 이외에 뭐 얘가 갖고 있는 모든 트랜스폼이나 이런 것들도 다그 프리컴프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어떤 이펙트, 뭐 마스크 이런 것도 다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 건 이제 따로 공부를 하시고요. 자, 프리컴프 셀프는요. 방금 전에 봤던 그 기능을 사용하는 건데요. 자, 먼저 요게 all attribute 쓸 건지 말 건지입니다. 체크하시면. 자, 얘 체크 안 하면은 요거죠. 그 아래에 있는 거, move all attribute를 사용 안한 요거죠. move all attribute 요걸 사용하는 겁니다.
체크를 안 하면요. 자, 그러면 이걸 갖고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두 개 다 선택하시고요. 프리컴프 셀프 하시면요. 예, 각각의 레이어를 독립적으로 프리컴프 시켜줍니다. 예, 그래서 원래 있던 위치 그대로 인, 아웃도 잡아주고요.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있던 위치 그대로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얘를 트림을 시키겠다 이겁니다. 트림. 자, 셀프로 하는데 트림을 시키겠다. 자, 오케이 누르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있던 위치 그대로 있는데 레이어의 스타트와 엔드가 잡혀버리죠. 이렇게. 자, 얘는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요. 정확히 우리가 있던 위치만 트림 시켜버립니다. 그냥. 쓸데없는 프레임이 없도록. 자, 얘도 마찬가지로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요.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20부터 45까지죠. 예, 이렇게 아예 트림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자, 이 leave all attribute는요. 트림과 같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거는 애프터 이펙트 자체가 그렇습니다. 원래가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사용하실 때 네. 아,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move all attribute를 하시면요. 얘를 자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요. 아까도 보셨지만 이 옵션은 무조건 원본을 그대로 갖고 오게 됩니다.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원본을 그대로 갖고 오기 때문에요. 트림을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림은 이 첫 번째, 예, leave all attribute, 얘를 사용 안 할 때만 쓸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얘를 사용하겠다고 체크하면요. 트림 기능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move all attribute를 끄고 이렇게 leave all로 쓰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프리컴프 셀프 하면요. 있던 위치 그대로 되고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이 원본을 그냥 다 갖고 옵니다. 예, 원본을 다 갖고 오죠. 그래서 있던 위치 그대로 인아웃만 잘라준 거고요. 대신 좋은 점이 이렇게 되면 레이어 사이즈나, 그러니까 프리컴프 사이즈가 레이어의 사이즈에 맞춰지게 되고,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갖고 있던 뭐 예를 들어 어떤 마스크가 됐던 뭐가 됐던 이런 거를 다 갖고 오게 되죠. 자, 하나만 해볼까요? 그냥. 예,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이런 마스크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로테이션 값도 돌려놓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다 뭐 이펙트도 하나 넣어놓을까요? 예, 뭐 틴트 같은 거 하나 넣어놓겠습니다. 무채색으로 만들게요. 자, 그럼 얘가 이펙트도 갖고 있고 트랜스폼도 바뀌었고요. 로테이션이. 그 다음에 마스크도 갖고 있고 이렇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요걸 체크하시고요. leave all attribute. 그 다음에 얘를 누르시면요. 예, 보시기에는 전혀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요. 이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원본을 그대로 갖고 온 거고 얘는 깨끗하게 됩니다. 클린하게. 그래서 모든 마스크와 이펙트와 트랜스폼은 다 얘한테 넘어오게 되는 거죠. 네, 보시는 것처럼 얘가 이펙트를 갖고 왔고요. 얘가 마스크를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얘가 트랜스폼이 바뀌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은지, 뭐 예를 들어서 얘를 나는 트림을 시키고 싶다 라고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완전히 트림을 시켜서 갖고 오게 되고요.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완전히 트림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이펙트는 얘가 갖고 있겠죠. 당연히 사이즈도 컴포지션에 맞춰졌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용자분들이 뭐 트림 기능을 해달라, 넣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빼달라는 분들도 있고 해서 아예 이번에 이렇게 선택적으로 제가 추가를 시켜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입맛에 맞게끔 사용하시면은 작업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네, 이번에는 그 스프링 스크립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링 스크립트가 이제 바운스, 그 다음에 스커시언, 스트레치 이 부분이 추가가 됐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솔리드를 하나 만들고요.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이렇게 세 가지만 해보죠. 자, 얘에다 키를 잡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요쯤 가서, 예, 조금만 가죠. 예, 요 정도 가고요. 그 다음에 뭐 스케일도 조금 늘릴까요? 여기다 로테이션도 좀 돌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예, 멈춰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조금 짧은 시간 동안에
이만큼 오고 뭐 스케일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도 뭐 반대쪽으로 돌까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면요. 자, 이제 스프링 효과를 주겠습니다. 자, 먼저 이 스프링하고 바운스는요. 스프링, 기본적으로는 스프링이고요. 바운스 이렇게 두 가지는 선택한 속성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쿼시 앤 스트레치는 자동으로 스케일에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스프링 효과를 보도록 하죠. 자, 선택된 속성, 속성을 다 선택을 하시고요. 자, 어플라이 누르면요. 이렇게 스프링 효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띵, 띵. 예. 여기까지 좀 워크 에어리어 잡고 램프리뷰를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스프링 효과가 들어가게 되고요. 자, 얘네들 요 두 개의 속성은 익스프레션을 잠깐 좀 끄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만 잠깐 키도록 하죠. 예, 그래서 포지션만 보시면 이렇게 포지션만 스프링 효과가 먹고요. 로테이션은 안 먹죠. 예를 들어 로테이션도 이렇게 키시면은 예, 로테이션도 이제 먹고요. 아이고. 예, 로테이션도 예, 이렇게 먹죠. 스프링 효과가요. 예, 예를 들어 로테이션은 많이 돌리면 많이 먹게 되겠죠. 아이고, 제가 키를 다 돌렸네요. 자, 여기서 좀 많이 돌리면요. 얘만 이렇게 로테이션도 많이 먹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운스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예, 모든 스크립트 다 지우겠습니다. 네, 키프레임도 다 지워버리고요. 자, 예를 들어서 포지션 같은 경우 이제 키를 뭐 조금만 잡지 한 5프레임 정도만 예, 얘도 뭐 중간에 멈추는 시간이 있으면요 거기에다 반응을 하니까요. 자, 먼저 포지션 선택하시고 예를 들어 내가 스프링을 쓰겠다면 스프링 효과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출렁거리는 효과요. 예, 이 효과에 관련돼서 이제 이쪽에서 예, 뭐 댐핑 어마운트 이런 것들은 예, 여기까지만 좀 보면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출렁거릴 때요. 자, 댐핑 어마운트 얼마나 빨리 출렁거리면 멈출 거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 얘가 0으로 가면요. 댐핑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출렁거리게 됩니다. 끝까지 멈추질 않습니다. 예, 이렇게 얘가 높으면 높을수록 빨리 멈추게 됩니다. 어플라이 누르면요. 예, 이렇게 빨리 멈추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스피드, 스프링 스피드. 얘는 출렁거리는 스피드입니다. 빠르게 하면 빨리 출렁거리겠죠. 예,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빠르죠. 타다다닥. 예, 예, 조금만,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스프링 어마운트입니다. 그래서 범위입니다. 스프링이 얼마나 멀리까지 갔다가 올 건지. 예, 예를 들어 얘를 좀 많이 주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멀리까지 출렁거림이 크죠. 예, 얘를 좀만 낮출까요? 너무 빨리 멈추니까요. 예, 얘도 좀만 낮추겠습니다. 예, 스피드를 좀 보시기 편하도록. 네, 이렇게 출렁거림이 굉장히 커지게 되죠. 예, 좀 더 줄여볼까요?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요 값들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조절을 하시면, 예,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운스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말 그대로 출렁거림입니다. 이렇게 밀리죠. 그러니까 키가 원래 여기까지인데 예, 밀렸다가 돌아오게 이런 스프링 효과가 되는데요. 바운스 효과를 쓰게 되면 말 그대로 딱 여기에 부딪히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플라이 누르면요. 플레이 시켜서 보면 이렇게 탁 부딪히는 느낌이 들죠. 퉁. 예, 어딘가에 이렇게 만약에 가상의 바닥이 있다면요. 예, 이렇게 바닥에 딱 부딪히는 느낌이 들죠. 예, 이쯤 되겠네요. 바닥이. 이렇게 램 프리뷰를 보시면요. 예, 얘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 얼마나 빨리 멈출 건지. 예, 한 요 정도 주시면요. 금방 멈추게 되겠죠. 예, 스피드도 조금만 더 줄까요? 7 정도, 어마운트도 좀만 더 주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느낌, 어떤 어딘가에 부딪히는 느낌을 만들 때 스프링 효과랑은 좀 다르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플라이, 이건 스프링 효과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쿼시 앤 스트레치 볼 건데요. 스쿼시 앤 스트레치는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예, 익스프레션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키를 잡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조금만 가서 예, 가상의 바닥을 하나 아예 만들겠습니다. 예, 여기라고 가정을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얘가 떨어질 때는 사실상 얘가, 그렇죠, 옆으로 좀 늘어나게 되겠죠. 위아래는 찌그러지고요. 그런 걸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스쿼시 앤 스트레치 쓰시게 되면요, 자, 얘는 반드시 이 포지션에는 아무런 키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익스프레션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키만 갖고 있을 때 이 키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 선택을 하시고요. 스쿼시 앤 스트레치를 어플라이 시켜주면요, 스케일에 자동으로 익스프레션이 들어가고요. 말 그대로 실제로 이렇게 탄성을 갖는 것 같은, 예,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감소, 얼마나 빨리 감소할 거니, 댐핑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자, 일단 어마운트, 예, 어마운트 값을 좀 크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찌그러질 건가 겁니다. 서플라이 누르시면요, 굉장히 많이 찌그러들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자, 지금 보시면 좀 엉성할 겁니다. 예, 바닥에 맞지 이상하게 되죠. 찌그러지는 게, 그 이유는 앵커 포인트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솔리드를 하나 만드시고요, 앵커 포인트로 옮겨 주셔야 되죠. 아래쪽으로요, 실제로는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래야 정상적인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포지션 하나 둘 셋 넷 다섯 프레임 정도만 가겠습니다. 자, 해서 정확히 여기에서 부딪히도록, 예, 그 다음에 예 선택하시고 스쿼시 앤 스트레치로 어플라이 시키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바닥에 정확히 부딪혀서 탄성을 갖는, 예,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때 옵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얼마나 빨리 멈출 건지, 얘가 많을수록 금방 멈추게 되겠죠. 탄성이, 예, 이렇게 빨리 멈추게 됩니다. 마찬가지 얘도 값이 낮으면요, 오랫동안 출렁출렁거리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이게 스피드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출렁거릴 건지. 높이면 굉장히, 예, 촐싹거리게 되겠죠. 예, 띵, 띵, 예, 이런 거요. 자, 그 다음에 느리게 할 수도 있고요. 예,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모션의 스피드에 좀 맞추셔야 되겠죠. 모션에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 예, 일단 스트레치 어마운트가 아까 그겁니다. 얼마나 많이 찌그러질 건지. 예, 많이 주시면 굉장히 많이 찌그러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가로의 옵션은요, 이거는 가로로 부딪힐 때 쓰는 겁니다. 자, 이게 언제 쓰는 거냐면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얘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만약 옆으로 가서 부딪히는 거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되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죠. 벽이 여기 있다면, 자, 얘가 어디, 여기 가서 부딪히려면은 앵커 포인터가, 그죠, 이쪽에 가 있어야 되죠. 자, 그래 놓고선 얘 포지션으로 키를 잡겠습니다. 포지션 하나 둘 셋 넷 다섯 프레임 정도만 가죠.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여기 부딪히도록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얘를 체크 안 하고 스쿼시 앤 스트레치 주면은 좀 이상한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띵, 보시면요, 약간 좀 어설픈, 예, 뭔가 좀 이상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부딪힐 때 자세히 보시면요, 부딪힐 때, 예, 위로 먼저 찌그러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부딪히면, 그쵸, 이쪽을 위아래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위아래로 먼저 찌그러져야 되죠. 예, 근데 얘는 이렇게 위로 먼저 찌그러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요. 그래서 이걸 바꿔줄 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얘 선택하시고
가로로 쓰겠다 그러고 어플라이 시키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가로로 먼저 찌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옆으로 부딪혔을 때 효과를 네,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스프링, 어떤 출렁거림이나 혹은 어딘가에 부딪히는 바운스 같은 효과, 그 다음에 스쿼시 앤 스트레치, 뭔가 탄성을 갖는 그런 거를 만들 때 쓰시면 좋겠죠. 그래서 뭐 네모보다는 뭐 필요하시다면은 공이나 뭐 이런 효과를 사용을 하시면은 좀 더 자연스러운 효과 얻으실 수가 있겠죠. 예, 뿅 하는. 네, 여기에 나중에 모션 블러까지 다 적용해서 쓰시면은 굉장히 사실적인 애니메이션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플링 그 스크립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copy all marker 이 스크립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opy all marker는요, 여러분도 어떤 레이어에 있는 이런 마커들을요, 다른 레이어로 옮기고자 할 때 좀 쓰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솔리드에다가 얘를 좀 옮기고 싶다, 이 마커를 그대로 옮기고 싶다라고 하면 마커가 있는 놈을 먼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옮길 놈, 예, 타겟이 될 놈, 예, 그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요. 자,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있는 게 투 레이어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어로 옮길 때, 그 다음에 얘는 컴포지션으로 옮길 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좀 다른 건데요. 좀 이따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레이어로 옮기겠다고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copy all marker 하면 이렇게 레이어의 카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은 그 마커의 주성문 있죠. 이 마커의 주성문은 복사가 안 되죠. 기본적으로는 컨트롤 Z. 난 주석까지도 복사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이름 혹은 주석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얘를 체크하고 하면은 주석까지도 다 복사하게 되고요. 자, 이때 복사되는 거는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현재 컴포지션에 있는 이 마커의 이 부분에 복사가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동영상을 하나 가져다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그대로, 얘를 얘한테 복사를 하겠다.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자, copy to marker 누르면요. 이 마커가 여기 시작부터 복사되는 게 아니고요. 그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CTR 있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동영상을 이 마커로 복사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위치로 좀 옮겨 놓으셔야 됩니다. 복사할 여유분이 있는 곳까지. 예,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복사를 뜨시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얘를 필요에 따라서 다른 데로 갖고 가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어떤 뭐 오디오에 있는 마커나 이런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까요? 자, 이런 부분에 보시면 이제 오디오가 있는 것들 있죠. 예, 이런 부분에 어떤 마킹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예, 뭐 요 부분, 뭐 요 부분, 이런 부분들. 자, 이렇게 마커를 사용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얘한테 어떤 이펙트를 바로 줄 수가 없고 뭐 새로운 어떤 레이어에다가 내가 어떤 이펙트를 쓰기 위해서 마커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시고 예, 레이어 선택하시고요. 자, 뭐 옮겨지기 때문에 얘한테 어떤 이제 이펙트를 써서 마커에 반응하게끔 예,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얘는 뭐 다중으로도 됩니다. 얘를 뭐 뭐 전체 다 복사를 뜨겠다 그러면은 한꺼번에 다 복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있는 거는 뭐냐면요. 여기 있는 마커를요. 주성문도 좀 바꾸겠습니다. 두 번째 있는 컴프로 복사 뜨는 거는요. 주성문은 복사 뜰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to comp, 그러니까 composition marker로 복사를 뜨겠다. 이때는 주성문은 복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요거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어떤 레이어가 있어도요. 항상 composition으로 복사 뜨는 거는요. 그냥 얘만 선택하면 됩니다. 소스만. 마커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선택 안 하고 카피하시면은 이렇게 컴포지션으로 마커가 복사가 되게 됩니다.
다시요. 얘 옮겨놔도 이 부분으로 그대로 복사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있던 위치 그대로요. 그래서 어떤 레이어에 있는 마커를 컴포지션으로 옮길 때 사용하시면 좀 편하고요. 자,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컴포지션 안에 있는 레이어의 인 포인트에 맞춰서 찍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주로 언제 하시면 좋냐면요. 이런 거 하시면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조금씩 인아웃만 잡아서 좀 갖고 오겠습니다. 아, 너무 긴가요? 예, 이런 거 한 듀플리케이트 몇 개만 뜨죠. 예. 뭐 영상인도 뭐 어디서부터 시작되든 다 상관없고요. 자, 얘도 뭐 더 뒤쪽으로 갈까요? 얘는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프리컴프 시켰다 이겁니다. 자, 프리컴프 시키면은 사실상 영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처음과 끝은 알지만은 어디서부터 영상이 시작되는지 모르죠. 찾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컴포지션 안에 있는 레이어의 인 포인트에 마커를 찍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또 시작입니다. 여기 비어있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이고요. 영상이 또 여기서부터 시작이고요. 자, 이때 요 옵션은요. 레이어의 이름을 갖고 올 건지 말 건지, 얘네들의 레이어 이름을 갖고 올 건지 말 건지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어 이름을 갖고 오겠다. 주성문으로.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레이어 이름을 갖고 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걸 제가 옵션으로 만들어 둔 이유가요. 이렇게 레이어를 갖고 오게 되면요. 레이어 이름이 길면은 위치 찾기가 힘듭니다. 더 오히려. 예,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굳이 레이어 이름은 안 갖고 오고 이렇게 마킹만 해서 사용하시면은 편하죠. 자, 근데 주성문 갖고 올 때 레이어 이름으로 갖고 오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 컴포지션 안에 레이어 이름을 바꾸면요. 당연히 바뀌겠죠. 이렇게 해서 이름도 갖고 올 건데 컴포지션 안에 있는 레이어 인포인트에 마킹을 찍겠다 그러면 이렇게 예, 3, 3이 제일 첫 번째네요. 볼까요? 예, 3, 3이 제일 첫 번째죠.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1, 1 예, 이렇게 해서 여기가 1, 1이고 여기가 2이고요. 여기가 2, 1, 1이죠. 예, 맞죠? 여기가 1, 1. 예, 이런 식으로 그 레이어의 이름을 갖고 올 때 선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옵션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커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프리컴프 작업을 하실 때 좀 이렇게 어디서부터 레이어가 시작되는지 좀 체킹을 해놓고 사용하시면은 아마 작업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이번에는 그 리앵커 포인트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 소스가 그림이 됐던 뭐 영상이 됐던 예, 어떤 거든지 상관없으니까요. 한번 다 갖다 놓고 작업을 해보죠. 자, 얘는 영상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그림이고요. 예, 뭐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거 다 상관없습니다. 뭐 얘도 뭐 사이즈가 어떻게 되든. 자, 그 다음에 텍스트도 하나 넣어보죠. 예, 뭐 폰트도 좀 바꾸고요. 예, 텍스트. 뭐 텍스트도 좀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부러. 자, 왜냐하면 여기 앵커 포인트 보시면은 예,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아, 완전히 하단이 아니고요. 앵커 포인트 보시면 완전히 하단이 아니죠. 예, 그런 것도 좀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쉐입 레이어도 하나 그리겠습니다. 예, 뭐 전혀 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쉐입 레이어까지도 하나 그렸습니다. 자, 이런 모든 레이어들을 앵커 포인트를 다 일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좌측 상단 이렇게 하면 모든 레이어들의 앵커 포인트가 좌측 상단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우측 상단 그 다음에 뭐 우측 중앙 그 다음에 뭐 좌측 중앙 좀 확대로 해서 좀 볼까요? 예, 이렇게 보는 게 편하겠네요. 자, 센터 예, 전부 다 중앙으로 오고요. 텍스트까지도 다요. 그 다음에 뭐 아래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얘의 또 숨겨진 기능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가령 예를 들면 영상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상을 작업을 많이 하실 테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얘한테 제가 마스크를 하나 주겠습니다. 마스크를요. 자, 이렇게 마스크를 줬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얘를 좌측 상단으로 하면요. 이렇게 마스크를 최대 사이즈로 씁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기준으로 이렇게 좌측 상단, 예, 가운데, 상, 그 다음에 우측, 예, 그 다음에 뭐, 가운데 좌측, 가운데 우측, 예, 센터. 그럼 이 마스크를 최대 사이즈로 쓰기 때문에요. 예, 이렇게 마스크를 기준으로 중앙에 오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 난 얘를 마스크를 기준 삼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 마스크를 잠깐 none으로 해두십시오. 예, 이 상태라면은 이 레이어죠. 이 레이어 전체를 사이즈로 씁니다. 그래서 다시 중앙, 뭐 우측, 예, 그 다음에 뭐 좌측, 뭐 하단 이런 식으로 이 마스크를 잠깐만 none으로 해두시면은 이렇게 마스크 사이즈에 구애받지 않고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혹시라도 얘가 그 애니메이션을 갖고 있을 경우, 예, 뭐 그냥 솔리드 갖고 할까요 이번에는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포지션으로 키로 좀 잡겠습니다. 뭐 여기서 뭐 여기까지, 그다음에 여기서 뭐 여기까지. 자, 이렇게 잡으면 이 포지션은 앵커 포인트를 기준으로 삼죠. 그러니까 앵커 포인터가 이렇게 이 모션 패스를 쫓아가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애니메이션을 갖고 있는 것도 전혀 구애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 애니메이션 그대로입니다. 뭐 예를 들어 자, 여기서 예를 들어 앵커 포인트 좌측 상단으로 옮기겠다 그러면 진짜로 저 모든 이 키프레임이 다 이 좌측 상단에 맞춰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 다시 말해서 레이어의 위치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죠. 자, 우측 그럼 정확히 우측에 맞춰서 그대로 레이어 위치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예, 여기를 한번 여기 볼까요? 십자. 예, 여기가 시작이고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끝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예, 이번에는 우측 끝에다 맞추겠습니다.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뭐 실제로 센터로 다시 옮기겠다 그러면 예, 센터로 정확히 옮겨지면서 전혀 모션에는 변화가 없죠. 위치 값에는요. 하단 그러면 하단으로 옮겨지고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센터로 잡고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의 로테이션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얘가 이렇게 돌 때, 예를 들어 한 바퀴를 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면서 가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난 예를 들어서 얘의 앵커 포인터를 좌측 상단에 두겠다 라고 한다면은 좀 다른 모션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바깥쪽으로 회전하면서 도는, 예를 들어 하단으로 옮기겠다 그러면 또 하단을 기준으로 회전하면서 도는, 예, 이런 애니메이션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앵커 포인터를 옮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예, 그때 이 리앵커 스크립트를 이용하시면은 키프레임 있는 것까지도 전혀 구애받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 다음에 뭐 스케일이 됐던 뭐가 됐던 이런 거 전혀 구애받지 않습니다. 예, 뭐 얘네들을 스케일을 어떻게 늘리던, 예, 실제로 다시 뭐 좌측 상단, 예, 우측, 뭐 우측 하단, 예, 이렇게 전혀 구애받지 않으시니까요. 작업하실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시게 될 겁니다. 예, 리앵커 포인터였습니다.